이중섭 환역이 통영에서 2년간 머무면서 1953년 겨울부터 54년 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살면서 흰소라든가 황소, 부부 등 대표작들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몇 차례 전시회도 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곳이다. 여기가 판잣집 화실입니다. 물고기와 노른 새 아이의 그림입니다. 피난민과 천문입니다. 아주 고도와 색감이 강렬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충렬서 풍경입니다. 1953년 4월달에 그린 그림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통영의 바다. 여기는 길입니다. 그림 폭발에 아주 길이 나 있고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 욕지도입니다. 욕지도 풍경을 잘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는 통영에서 선착장을 내다보면서 다음은 그 김상욱 시인이 꽃으로 그린 악보라는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꽃으로 그린 악보. 어디선가 개가 한 마리 기어 나온다. 눈을 부라리고 옆걸음으로 기어 나온다. 개는 거품 뽑는다. 뿜은 거품은 공중에서 꽃이 된다. 때 아닌 복숭아 꽃이 핀다. 꽃이 된 거품은 공중에서 악보를 그린다. 그 이하는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세병관, 세병관이라는 건물의 풍경입니다. 유명한 복사꽃이 핀 마을, 마을의 초가집에 복사꽃이 피고 뒤에 기와집도 보입니다. 이 그림은 벚꽃 위에 새, 벚꽃 위에 새 한 마리 앉아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그림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 부부 그림입니다. 이 부부 그림을 보시면 정말 부부애가 어떻다는 것을, 부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과 까마귀,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1954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달을 까마귀가 옆으로 날아가면서 나머지 까마귀들은 나무에 앉아서 날아오는 까마귀를 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른 서울과 대구에 이중서 선생님이 그림들입니다. 길 떠나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소가 끊어 구르마에 타고 앞에서 한 사람이 소를 끌면서 앞으로 가면 아이들은 소 꼬리를 잡고 길 떠나는 가족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중성 화백이 시인 구상 선생의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병원을 다녀갔지만 유독 친했던 이중섭만 오지 않아서 구상의 마음은 아주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중섭에게 구상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자 이중섭은 천도복숭아 그림을 한 점을 꺼내 보입니다. 어른들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우병장수한다지 않는가.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과일을 살 돈이 없어서 건강을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느라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상 화백은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친구가 그려준 천도복숭아를 걸어놓고 평생을 함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동촌 요원지입니다. 외관의 성당입니다. 외관의 베르노데 성당에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탑과 가족의 그림입니다. 소와 새와 개 아주 그림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아련한 중섭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